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칸, 입력 필드라고 하는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죠? 별점 혹은 칸이 네칸 있어서 그 칸에다가 뭐 숫자를 쓰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카드 같은 것도 카드 정보를 이름을 집어넣는 이런 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따라해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Practice 3-1이라는 빈 타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있죠? 자, 2-3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 2-3을 통째로 복사를 한 다음에 3-1로 붙여 넣습니다. 2-3은 크게 세 부분이었죠? 위에 한 칸, 중간에 한 칸, 밑에 한 칸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랑 밑에는 Fix,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었죠. 여기 구조에서 보시면은 요게 전체의 컨테이너고 그중에 여기가 한 칸, 요거는 주석 처리, 이건 탑이고 미들 부분, 컨텐츠 부분이고 바텀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푸터라고도 해요. 밑에 푸터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바디라고도 하고 여기는 헤더 이렇게 합니다. 네, 크게 세 부분을 나눴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것도 위에 한 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보니까 아랫부분 다 픽스네요. 아랫부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조금씩 다르네요. 이게 글자만 다를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겹치는 거, 겹치는 것도 할수 있지만 우리는 굳이 뭐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오브젝트 위에 다른 오브젝트가 겹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만하면 해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여기 위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밑에 가운데, 아래 이렇게 세 개로 봅시다. 그럼 헤더 부분에 요걸 해볼게요. 어카운트 디테일. 그럼 헤더 부분이죠. 텍스트 랩을 해서 네, 스크롤이 없어지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했던 요 부분을 Account Details 이렇게 해놓고 F12 개발자 모드 들어가서 여기 요거 있죠? 여기 이걸 누르면은 스마트폰 모양으로 볼수 있잖아요. 뭐 크게 너무 크면은 좀 작게 해서 실제 스마트폰처럼 보이게끔 네, 뭐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 Account Detail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조금 전에 바꿨어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가운데 것만 좀 바꿔보죠. 여기 있는 요 썸네일들은 다 지워봅시다. 썸네일들이 여기 다 지워봅시다. 그러면 요 바디 부분에 div를 열고 div를 닫는 것만 나와 있죠. 가운데 여기 컨텐츠 이제 이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겠죠. 여기 보시면 your name 이름 적고 이메일 적고 비밀번호 넣네요. 그다음에 체크박스 하나 있고 넥스트 버튼 있어요. 버튼은 우리가 했었는데 여기 요거 했었죠. 로그인 버튼. 로그인 버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2-2번 열어서 로그인 버튼이 여기 이거거든요. 요거 로그인 버튼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읍시다. 그다음 로그인이란 말을 넥스트로 바꾸고요. 자, 새로 고침해 보면 넥스트 버튼 생겼죠. 아, 요 위에 뭘 집어넣으면 넥스트 버튼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위에 있는 거세 가지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넣을 때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부트스트랩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쭉 내려보시면 레이아웃 있고 컨텐츠 폼. 인터페이스는 결국 폼이에요. 폼. 폼 중에도 인풋 그룹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름도 넣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구조. 자, 이거를 크게 세 등분을 나눴어요, 현재. 그죠? 요 밑에 거. 이게 픽스드 바텀이고요. 이게 픽스드 탑이고 요 가운데가 바디잖아요, 바디. 그 다음에 이 바디를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은 넥스트는 하나의 또그 로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의 행이죠.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의 로우, 네 개. 로우가 다섯 개예요.
이 로우 안에는 또두 개를 나눠 봅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로우가 다섯 개고 첫 번째 로우는 두 개의 로우로 돼 하위 로우고 두 번째 로우도 두 개의 하위의 로우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로우고 얘도 로우인데 지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거냐? 이 바디 안에 로우가 일단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열고 닫고. 맨 밑에는 뭐 이미 넣었으니까 얘는 넥스트 버튼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맨 위에 거라고 치면 네임이 들어가는 로우겠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편해요. 이 주석을 달아 놓으면은. 자, 두 번째 이렇게 로우 R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R2 두 번째 로우는 이메일이었어요. 또세 번째 로우는 패스워드였어요. 네 번째는 체크박스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 했는데 다섯 번째는 넥스트 버튼이에요. 자, 요첫 번째 안에 또두 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 안에. 근데 일단 그건 여기다 넣지 말고 부트스트랩을 먼저 가볼게요. 부트스트랩에 그런 식으로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를 지금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여기 적잖아요. 패스워드하고 적고요. 요걸 가져오려고. 여기 체크박스도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폼 안에 들어있어요. 박스들이. 꼭폼 안에 넣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로우 안에다가 넣을게요. 레이블이랑 그 다음에 인풋. 자, 이두 줄만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 이렇게 찾아서 복사하지 마시고 쓸게요, 여기다가. 일단 레이블이라고 치고요. 클래스는 폼 레이블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줄에 input type은 text인가요? input type text. 그다음에 클래스는 form control. 자, 지금 여기 두줄 적었거든요. 두줄 적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 크기가 너무 작다. 상위에 스타일을 붙이면 그 하위에 다 적용이 돼요. 상위에 붙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 font 사이즈는 80이라고 여기서 붙이면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 next 버튼에도 폰트 사이즈 80을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상위 그 상위에 폰트 이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div 속에 들어있는 모든 폰트는 다 80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렇게 합시다. 80이 너무 크니까 버튼은 80으로 하고 여기 폰트는 뭐한65 정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작아지죠. 얘는 80이 남아있죠. 왜냐면 65로 해놨는데 얘는 80으로 재지정을 했으니까 65가 아니라 80이 된 거고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6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여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는 거예요. margin을 뭐 20픽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왼쪽 오른쪽 다 마진을 줄려고 왼쪽 오른쪽에 스크롤이 생겨버렸구나. 마진이 아니고 패딩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이 안 생길 겁니다. 좀더 많이 줘볼까요? 50. 이렇게. 그리고 요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집어넣는데 요 텍스트 박스 글자가 너무 작네요. 여기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안 되네요. 텍스트 박스에는. 그러면은 얘를 복사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스타일을. 이 스타일은 텍스트 박스 스타일은 따로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하면은 예, 커지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똑같이 복사해서 이메일 부분 가운데 것만 복사할까요? 아, 다 복사합시다. 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고 그대로 붙여넣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거는 이메일이고요. 세 번째는 패스워드죠.
그렇죠. 패스워드는 이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input 타입에다가 password라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보여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input 타입을 바꿔주는 거죠. 그 이메일은 여기다가 input 타입에 이메일이라고 치면 돼요. 형식을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메일 형식이 아닌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이메일로 했습니다. 메뉴에는 텍스트, 여기는 패스워드. 체크박스 만들어야 되겠죠. 체크박스 부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인풋을 먼저 적어요. 인풋 타입은 체크박스. 그다음에 클래스는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니까 form check input이라는 형식으로 너무 앞에 붙어 있죠. 가운데 올려면 마찬가지로 이 row 부분에다가 패딩을 주면 돼요. 스타일 부분을 복사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가운데 오겠죠. 좀 비슷한가요? 아, 여기 밑줄만 그어져 있고 글자가 좀 작네요. 줄이면 되죠. name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form label이 아니라 form text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 조금 작아지죠? form label이 아니라 form text로 바꿔서 글자도 조금 회색이어도 좋을 것 얘는 이름을 입력하면 조금 더 크죠? 이 form 여기 이거보다 좀더 크네요. 밑에 줄만 그린다. 그것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얘는 input에 해당되는 데요. input에다가 땡땡 하고요. border는 0. 아, 땡땡 0픽셀 이렇게 치면은 border 이게 칸은 있는데 그죠? 이 테두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밑에 거는 하고 싶다 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주는 거 border bottom은 뭐 2픽셀 솔리드 이렇게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방금 쳤는데 밑에 줄을 2픽셀 좀더 높읍시다. 5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는 실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선이면 뭐 dashed, dotted 이런 거 치면은 좀 점점점점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블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연한 선으로. 네. 더 새로 고침하면요. 좀더 연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그다음에 좀 굵은 선 10픽셀. 자, 여기다가 글씨 쓰는 거죠. 이렇게. 네. 좀더 연하네요, 저기는. 그래서 5픽셀로 해서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을 복사해서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부분에 붙여놓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에 어떤 글자를 미리 넣어 놓아 볼까요? value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값. 패스워드는 근데 색깔이 좀 달랐어요. 인풋 박스 안에 스타일 안에 폰트 사이즈가 있고 컬러로 크림슨이라고 치면 점점점점이 크림슨이 되겠죠. 이그 동그라미 크게 큰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거까진 하진 않을게요. 체크박스 만들었죠? 체크박스 여기 레이블은 form check label이네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I agree with 체크박스의 색깔이 좀 다르네요. 스타일 컬러는 크림슨 백그라운드 컬러인가 보다. 레이블을 인풋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div form check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div 클래스는 form check라는 요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다음에 div 닫고 요 form check 안에다가 체크박스가 있으면 얘가 옆으로 갈 거예요, 자동으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른 영상에서 보겠습니다.